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북한의 정찰총국의 그런 해킹 사건이 상당히 있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뭘 그렇게 훔칠 게 있는가, 훔칠 게 많은가, 그런 요지에 사설을 올렸습니다. 사실 국정원이 뭐 조언을 하게 되면은 북한의 정찰총국이 주도한 그런 해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행해졌다 이렇게 하면은 보안 문제에 대한 부분을 국정원과 수기를 해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뭐 그거를 다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국정원으로 통보받은 바가 없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배가 남산만큼 나온 상태인 겁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괴물 같은 조직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굉장히 큰 문제인 겁니다.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심각함을 우리 국민들 가운데 몇 퍼센트나 알고 있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그런 사설은 북한 해킹의 보안 점검을 거부한 선거관리위원회 무엇을 감추겠다는 건가, 그렇게 하고 지난 대선에 있었던 은평구의 그런 뭐 이미 기표된 투표지 투입한 소꾸리 여러분들, 뭐 투표로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투표 용지를 소꾸리 등으로 운반한 장면이 곳곳에서 포착됐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이름 옆에 이미 기표가 된 투표 용지가 유권자에게 배부되기도 했다.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요. 이런 사건들을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는 한국 사회를 보면은 참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전히 그냥 무너진 사회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빙산의 일각이니까 선거가 얼마나 지금 엉망진창인지를 누구도 직시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뭐 이 조선일보 사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번에 또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국정원은 지난 2년간 선거관리위원회가 악성코드와 해킹 메일 공격을 8차례 받았고, 과거입니다. 받았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7번이 북한의 정찰총국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매번 선거관리위원회에 메일과 전화로 통보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말을 바꾸는 겁니다. 국정원이 통보 내용을 공개하자 뒤늦게 전 부처 공통으로 제공받는 통상적 해킹 의심 메일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휘하에 있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사건들이 일어나도 이 막무가내를 하는데 이게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거라고요. 그런데 북한 해킹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조선일보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냥 북한 해킹을 가지고 선관위를 이렇게 비판하는데 북한 해킹이, 선관위에 대한 북한 해킹 사건은 큰 사건은 아닙니다. 중대한 사건이지만. 만일 선거관리위원회 해킹을 당해 선거인 명부가 유출되거나 유출 안 됐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8번 여러분들 해킹 공격을 당했는데.
투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사태가 생기면 치명적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투표 개표 조작은 이미 일어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참 심각한 일은 대한민국의 이런 대표적인 언론들조차 다 뭐죠? 문제의 핵심은 전혀 언급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나 하는 겁니다. 이런 비겁함과 이런 불성실함과 이 부정직함의 대가가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선관위는 지난 대선 때 투표 용지를 속구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주는 일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고 편파적인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정권 하수인까지 지적들을 정도다. 이러니 도대체 무엇을 감출 게 있어서 저러냐. 이렇게 이제 오래간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크게 나무라는 조선일보에 여러분들 사설이 이렇게 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문제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를 독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문제가 뭡니까? 이거는 특정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고 낙선되는 차원이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방송을 내보내니까 댓글에 나이가 좀 드신 분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이들이 없으니까 걱정이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손자들은 손녀들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 손주들은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이런 선거 제도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손주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한 분이 짧지만 가슴에 울림이 있는 그런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식이 없으니까 걱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제도 하에서 우리 손주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게 문제 핵심이지 않습니까? 손주들이 어떻게 삽니까? 손주들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문제 핵심 좀 다 정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이걸 대충 묻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나쁜 짓을 한 사람들도 나무라야 되지만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깔아뭉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이원석 여러분들 검찰총장 다 반성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두 사람은 서울법대를 나왔고 한 사람은 서울대 사회과학대를 나온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훤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이 여러분들 걸려있기 때문에 덮는 쪽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고 백성들이 뭐죠? 전체주의로 가느냐 막느냐 문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의 가장 핵심 문제는 딴 게 아닙니다.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지금 주가 조작 때문에 큰 난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하고는 이런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사건입니다. 선거를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이번에 국민의힘의 텃밭이었던 울산 남구 나의 기초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당선자로 만들어줬는지가 나온 숫자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 A가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게 뭐죠? 이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득표수를 만들어가지고 발표하는 겁니다. 국민을 기망하는 겁니다.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그게 선거마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간에 조작값 15% 4월 5일 보궐선거 울산 남구 나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인 신상현 후보가 받은 100표 가운데 15% 100표 가운데 15장을 누가 한 키로 옮깁니까?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후보라는 거 옮기는 거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15장을 빼앗고 100장당, 한쪽에는 100장당 0장당 더하고, 그래가 이런 100여 표 정도로 몇 표를 이동시킵니까? 모두 416표를 빼앗습니다. 그럼 416표를 빼앗아 가지고 416표를 더해 주니까 832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득표수 증감, 증가와 감소를 한 겁니다. 아마 울산 남구나 기초의원 선거에서 143표인가 뭐 이렇게 아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을 겁니다. 진짜가 어떻게 추정됩니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진짜지 않습니까? 진짜. 신정사동에서 최덕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195표를 실제로 받았는데 156표를 더해줘 가지고 2351표를 받은 것으로 뻥튀기를 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북한 해킹 문제,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득표수를 만드는 게 핵심인 겁니다. 숫자를 만든 겁니다.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발각이 된 겁니다. 이 작업은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서 뭐죠? 표가 이동한 규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신상현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수학관계식을 이용해서 옮긴 그런 관계식을 여러분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 자료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관위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무슨 규칙입니까? 표를 증감, 증가시키고 한쪽에서 감소시킨 그 결과를 한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조선일보도 반성해야 됩니다. 나중에 나라가 이러면 어렵게 되면 조선일보도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양심이 죽어가지고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선거 데이터에서 그냥 선거 데이터에서 득표수를 조작한 흔적이 그대로 발각이 된 겁니다.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 울산 남구나의 기초위원이 국힘당 후보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난리법석이 났지 않습니까? 여당 포밭에서 야당이 이겼다. 다 뭐가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까? 득표수를 좀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옥동에서는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최덕종 후보가 진짜 3298표. 최덕종 진짜 득표수입니다. 그런데 몇 표로 만들어줬습니까? 뻥튀기를 해가지고 183표를 더해가지고 3481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그 표가 하늘에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누구 걸 훔쳐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 걸 훔쳤습니까? 국힘당의 신상현 후보한테 훔친 거죠. 그 신상현 후보는 3684표를 얻었는데 표를 183표를 빼앗겨가지고 3501표를 얻었다고 이렇게 누가 발표했습니까? 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발표했습니까? 중국 공산당 선관위가 발표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는 누가 독점적으로 다룹니까?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점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짜가 3683표인데 몇 표라고 이름들 줄여가지고 축소해서 발표했습니까? 3501표라고 발표한 거 아닙니까? 몇 표를 빼앗았습니까? 183표를 빼앗은 거지 않습니까? 183표는 무슨 숫자입니까? 국민의힘 신상현 후보가 옥동에서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5%가 183표입니다. 183.30표인데 0.30이니까 반올림 처리해 가지고 183표를 한쪽에서 빼앗고 한쪽에서 더해 준 겁니다. 공직선거법에서 득표수 위조, 증가, 감소는 엄청나게 큰 범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짓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윤석열 정권하에서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하에서 5번 있었습니다.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득표수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여러분들
2022년도 6.11 지방선거, 4월 5일 보궐선거가 대부분 이렇게 조작이 된 겁니다. 문 정권 하에서 5번, 윤석열 정권 하에서 2번이 다 조작이 된 겁니다. 7번 선거가 다 득표수를 만든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도 입을 다물고 법무부 장관도 입을 다물고 검찰총장도 입을 다물고 감사원장도 입을 다물고 국힘당도 다 입을 다무는 거다. 물론 여러분들 이런 조작을 통해서 가장 덕을 누가 많이 봤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 민주노총의 민원 후보들이 다 여러분들 덕을 봤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조작하는 세력들이 누군지가 명확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추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도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래도 나라가 여러분들 온전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조선이란 나라의 조선 신민으로 살겠다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지만 나는 그걸 참을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참정권이 완전히 박탈이 됐는데도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모두가 입을 다문다.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얼추 나는 망했다고 봅니다. 무슨 이런 사설 쓰면 뭐합니까? 북한 해킹이 문제가 아니고 선거 데이터를 이런 조작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핵심 문제인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다 자식들이 있을 건데 다 자기들 새끼가 있고 그 새끼가 또 낳은 자식들이 손자 손녀가 있을 건데 다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까? 인생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출세 잠시 머물다 가는 건데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를 이렇게 해서 나라를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조선이란 나라로 그렇게 역행시킬 수 있겠냐 이야기죠. 다들 벌받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 명쾌하게 여러분들 파헤친 것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입니다. 1권은 총론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3권은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를 다뤘고 그다음에 4권은 2020년도 4.15 총선을 다뤘습니다. 그다음에 곧 지방선거가 선을 보일 겁니다. 여러분 구매해 주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몇 권 더 구매하셔서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이렇게 무너지면은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야 전문가와 힘을 합쳐서 책을 내고 사비로 다 이렇게 내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